Hello everyone. Nice to meet you again. 오늘은 오과 단원평가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는 PDF 파일로 커뮤니티에 올려놨으니까 프린트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프린트가 어려운 친구는 노트 정리를 하거나 학교에 오면 프린트를 나눠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쉬운 방법으로 프린트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원평가 문제를 먼저 푼 후에 선생님 강의를 듣는 게 효과적일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먼저 풀고 답을 체크하면서 마무리하고 또 수업이 끝나면 학습지 정리해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Nice hat, it looks like a on 밑줄자. 여기 지금 여자애가 이 남자애를 보면서 여기 꽃갈콘 모양의 모자를 보면서 멋진 모자인데 꼭뭐 같이 생겼다? 콘 모양 같이 생겼다? 라고 말하는 거죠? 정답은 4번이겠습니다. 2번,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In the hot and dry season, 덥고 습한, 덥고 건조한 계절에는 논라라는 이 모자죠. 가 피부를 from the strong sun, 아주 강한 태양으로부터 뭐를 해주죠? 보호해준다, protect. This raincoat, 이 우비가 will protect you from the heavy rain. 아주 심하게 오는 비 있죠? 그런 비로부터 당신을 보호해 줄 것이다. 그래서 protect A from B. 그래서 A를 비로부터 막아주다. protect A from B. A를 B로부터 막아주다라는 뜻이죠. 답은 5번. 3번. 단어의 쓰임이 어색한 것은 It's raining. 비가 오고 있어요. Take an umbrella. 우산을 가져가세요. 문제가 없네요. Computers are useful for doing many things. 컴퓨터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유용합니다. 문제가 없죠. Baseball is popular in Korea. 야구는 한국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Many Koreans like it.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합니다. 베이스볼을 좋아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4번. I was in 경주. I was born in 경주. 나는 경주에서 태어났어. 경주 is my hometown. 경주는 나의 고향이야. 문제가 없죠. He and I are very different. 그랑 나는 너무 달라. We both like music. 우리는 둘다 음악을 좋아해. 둘다 음악을 좋아하는데 너무 달라. 뭔가 어색함이 있네요. 서로 비슷해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4번. What's the weather like today? 오늘 날씨가 어떻냐라고 했을 때 알맞지 않은 것을 날씨에 대한 답변이 아닌 것을 찾으면 되겠죠? 덥다, 따뜻하다, 태양이 비추는 날씨다, 흐린 날씨다, 빠르다, 아니죠. 답은 4번. 대어가 되도록 ABC를 바르게 배열해라. Dad, today is my trip to 전주. 아빠, 오늘 저 전주 여행 가는 날이에요. 아, 그렇구나. 전주에 오늘 날씨를 좀 체크해 봤니? 라고 말하겠죠? B. Yes, I did. 네, 체크해 봤어요. Did로 물어보니까 did로 대답하죠? It's sunny and hot today. 오늘 날씨가 해가 뜨고 더울 거래요. 그러니까 아빠가 Oh, then you should wear a hat. 야, 그러면 너 모자를 꼭 써야겠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6번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7번까지. 케빈의 엄마가
Kevin, are you ready for your school trip to 경주 today? Be ready for 뭐뭐에 할 준비가 되다. 케빈아, 너 오늘 경주에 여행 갈 준비 됐니? 라고 엄마가 물어봤죠. Yes, mom, I'm so excited. It'll be so much fun. 아, 준비 다 됐어요, 엄마. 너무 신이 나요. 너무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야, Did you finish packing your bag? 아, 너 짐은 다 쌌니? 라고 질문하죠. 야, finish하고 packing에다 밑줄 치시고 finish, 끝내다, 다음에 pack, 끝. 짐을 싸다, 동사 연결할 때 여기 뒤에 있는 목적어를 동명사로 바꿔줘야 되죠. 동사가 명사 형태로 바뀌는 동명사,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짐 다 쌌어요. I packed a shirt, t-shirt, 티셔츠랑 shorts, 반바지랑 jacket, 자켓도 쌌어요. Did you check the weather forecast? 날씨도 확인해 봤니? 하고 엄마가 물어보니까 네, 확인해 봤어요. 야, 엄마가 then you should take a hat. 그러면 모자도 가져가야겠구나. It'll be useful. 유용할 거다. 야, 좋은 생각이에요. 감사해요. 이런 대화요. A, B 중 다음이 들어갈 말은 It'll be sunny and warm there. 거기 날씨가 sunny하고 warm할 거다 라는 얘기는 날씨를 물어보는 엄마의 질문에 대한 대답 뒤에 나오겠죠. 그 정답은 D번이 되겠습니다. 위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오늘 경주로 수학여행 간다. 오케이. 케빈의 일기예보 아직 확인 못했다? 좀 아까 확인했다고 했는데요. 아, 잘못됐네요. 티셔츠, 반바지, 재킷 샀고요. 엄마가 모자도 가져가라고 했고요. 아, 케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은 2번. 8번.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문장을 완성해보자. 그것은 흐리고 바람이 불 거야. 그것은 할 거야. 그리고 바람이 불 거야. 여기는 감 되죠? 그래서 날씨를 나타낼 때 비인칭 주어 이제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9번. 제임스, today is your trip to 제주도. 제임스, 오늘이 너가 제주도로 여행 가는 날이구나. Yes, I already checked the weather forecast. 아, 이미 날씨 예보를 확인했어요. What's the weather like there? 거기 날씨는 어떻나요? It's windy and cool. 날씨가 바람이 불고 시원합니다. 야, 그러면 you will need it for hiking. 야, 그것이 필요하겠다. 하이킹을 위해서 날씨가 윈디하고 쿨한 날씨에 뭐가 필요할까요? 하이킹을 할 것 같아요. 지금 답에는 재킷이 나왔는데 바람 불고 추운 날 재킷이 필요한가요? 필요하니까 재킷을 가져가야겠구나. 이런 의미겠네요. Should I take, don't need to take, should take off, should take, shouldn't take. 가져가야 된다는 것은 should take라고 해야 되겠죠? 답은 4번. should는 가져가지 말아야겠다. don't need to 뭐뭐 할 필요가 없다. should인데 take off는 벗다. 재킷을 벗어야 되겠구나. shouldn't take 가져가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얘기죠. 답은 4번. 10번. our camping trip to 춘천 is today. 오늘, 우리의 캠핑 트립이 춘천으로의 캠핑 트립이 오늘이다. It'll be so much fun. 정말 재미있을 것이다. 뭐라고 물어보니까 It will rain all day today.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올 거라고 했을까요? 날씨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가겠네요. 답은 거기 날씨를 지금 묻는 거니까 4번 yesterday는 안 되고요. 5번이 되겠죠? 여긴 뭐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지울게요. 11번. What 공통들 What day is it today? It's Friday. 전부 오늘 무슨 요일이니? 오늘 무슨 요일이다 라고 요일을 물어볼 때 쓰는 비인칭 주어 이세 자리입니다. 답은 1번. 11번 일찍 일어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하다 like 다음에 get up이라는 동사가 나와야 되겠는데요. 동사와 동사 연결할 때
그냥 쓸수 없고 동사에다 ing 형태인 동명사를 써야 된다 했죠. 그리고 동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like의 목적어 역할하고 있는 동명사입니다. 13번 쓰임이 다른 것을 골라보자. 아, riding ing가 현재 분사인지 동명사인지 얘기를 해봐야겠어요. 아, enjoy ing 뭐뭐 하는 것을 즐기다. 이건 뭡니까? 동명사죠. 아, taking picture is his hobby. 사진을 찍는 것은 뭐뭐 하는 것. 동명사는 동사가 명사된 것으로서 해석이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죠. 아, 타는 것을 좋아해. 자전거 타는 것을. 아, 목적으로 사용된 동명사죠. Taking pictures is his hobby. 사진을 찍는 것은, 아, 이건 주어로 쓰인 동명사죠. A little bird is singing in a tree. 작은 새가 지금 나무에서 노래를 하고 있다. 그래서 little bird is singing in a tree에서 작은 새가 나무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이런 거를 현재 분사라고 부르죠. 뭐뭐하고 있다, 뭐뭐하고 있는 중이다. 형용사로 사용되고요. Did you finish reading the book? 아, 너는 책 읽는 것을 다 끝마쳤니? 책 읽는 것을 그러죠? 동명사고 것을 하니까 목적으로 사용됐죠. They are good at making movies. Be good at 그러면 무엇을 잘하다. 그다음에 전치사 다음에 명사 나와야 되죠. 그래서 동사가 명사된 동명사고요. 이거를 전치사의 목적어다라고 표현합니다. 5번, Her dream is becoming a comic book writer. 그의 꿈은 만화 작가가 되는 것입니다. 뭐뭐하는 것이다. 그래서 얘도 동명사죠. 주어, 동사, 보어. 여기는 동명사, 명사가 보어 역할을 한 동명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용법으로 쓰인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빈칸에 들어갈 말은 지금 10시다. 오늘 비가 올 거다. 시간과 날씨를 나타낼 때뭐 쓰죠? 비인칭 주어 is 씁니다. 예. 15번, 다음 소년의 말에서 어법상 잘못된 부분을 찾아보자. I enjoy draw cartoons. I'm good at write stories too. 두 군데가 보이네요. enjoy ing 써야 되고요. be good at ing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enjoy draw를 drawing으로 바꿔야 되고요. be good at write에서 writing으로 이 빠지고 ing 붙여서 writing으로 동명사로 바꾸셔야 됩니다. 16에서 19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교과서에서 배운 문장이니까 내용은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A가 가리키는 것으로 알맞은 것은, 그것은 또한 그 문화에 대한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 앞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모자를 쓰고, 모자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A, D는 뭐다? 모자입니다. B의 웨어를 올바르게 써봐라. B의 웨어를, 웨어, B, 웨어. 요즘에 야구 모자를 쓰는 것은 주어 자리죠. 그래서 쓰다가 쓰는 것은, 그래서 웨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wearing 하고 바꿔야겠죠. 18번. 다음 문장에 들어갈 곳은 everyone around the world wears a newspaper in everyday life. 아, 요즘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일상생활에서 야구 모자를 쓰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요즘에는 야구 선수만 쓰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 모두 써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모자가 유용하다고 했죠. 각 나라의 모자는 그 나라 문화 보여준다 했죠. 야구 모자는 미국에서 시작됐다고 했고 야구 모자의 챙이 선수들을 태양으로부터 보호했다. 오케이. 여전히 야구 선수들만 모자 쓰는 게 아니라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이 쓰고 있다 그랬죠. 잘못된 것은 5번. 20, 21번 본문 내용이니까 해설은 생략하고 A, E 중 흐름상 어색한 걸 찾아볼게요. 출로는
모자에 쓰는 따뜻한 양말 같은 거다. 기다란 귀마개가 달려 있고, 페루에서 많은 사람들도 야구 모자를 좋아한다. 갑자기 추로 얘기하다가 갑자기 야구 모자 얘기가 나왔네요. 좀 어색하네요. 10원 같아요. 과거의 추로의 컬러 디자인이 사람들의 나이와 출신지를 보여줬고, 오늘날 추로는 겨울의 패션 아이템이다. 이상한 거, 어색한 거, 야 10원 되겠습니다. 21번,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안데스 산맥의 추운 날씨 때문에 페루 사람들 추로 쓴다. 오케이. 과거에는 추로의 색과 양말의 색을 일치시켰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무슨 색깔을 일치시킨 거고요. 크로에 뒤덮개 있고요. 추로에, 과거에는 추로의 색과 모양이 착용한 사람 나이와 고향 나타냈고요. 오늘날에는 대중적인 패션 용품 맞습니다. 22에서 24번, 베트남의 논라 얘기죠. AB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그 논라라는 것이 여름, 더운 시즌에는 스킨을 스트롱 선으로부터 뭐 해준다? 선으로부터 보호해준다. Protect A from B. 그래서 from이 들어가겠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레인 시즌에는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해요. 우산처럼, 뭐뭐처럼이겠죠. 뭐뭐처럼, as. 그 정답은 3번입니다. 이시 가리키는 것은, it. 그것은 또한 베스킷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지금 말한 논라라는 모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논라. 24번, 룰라에 대한 설명으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베트남 사람들이 즐겨 쓰고요. 원뿔 모양이고요. 용도가 다양하고요. 덥고 건조한 계절은 태양으로도 피부 보호해주고, 바구니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바구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답은 5번. 마지막, 이 시계가 지금 프린트에는 잘안 나와요. 여기 선생님이 보여주는 화면을 보고 다시 한번 답을 정확하게 적어볼게요. 지금 햇빛 쨍쨍 25도 5시 27분 7월 7일 일요일입니다. What's the date today? Date는 날짜를 말하는 거죠. 날짜 July 7th네요. 그래서 it으로 시작합니다. It's July 7th. What day is today? Day는 요일을 말하는 거죠. Sunday죠. 그래서 it's Sunday. 이렇게 오늘 수업을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학습지는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프린트를 먼저 하고 문제를 다 푸는 다음에 선생님과 답을 맞춰보는 식으로 해야지 여러분 실력에 도움이 돼요. 혹시 그렇게 안한 친구가 있다면 다시 프린트를 해서 혼자 한번 문제 풀어보고,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은 동영상을 다시 돌려보며 여러분이 다잘 이해를 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바이바이.